아, 사랑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올해의 뮤지션 20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국내 유망 뮤지션을 발굴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뮤즈온이죠. 네, 뮤즈온 2020에 선정된 분들 중에 제가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최고의 뮤지션, 매력 덩어리 최낙타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최낙타입니다. 아, 저 이렇게 굉장히 뻔뻔스럽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본인 입으로 빨리 직접 얘기해 주지 않으시면 화를 입습니다. 화를 그건 아니고 네, 아, 네. 제가 레이블을 작게 운영하고 있는데 네, 네. 테이블 사운드라고 거기에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고 대표님이시다. 뭐 그렇죠. 뭐 서류상은 그런데요. 네네. 뭐 뮤즈온 2020에 선정되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최낙타 씨 혼자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조금 주눅이 들어 계세요. 최낙타 씨보다 제가 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당당하게 올해 뮤지션 20팀 중에 한 분으로 선정이 되셔서 오늘 함께하게 되었고요. 정말 독보적인 이름을 자랑하고 계시는데 이름이 왜 최낙타냐? 친구들이 저를 낙타라고 불렀었어요. 행동도 느릿느릿하고 제 목이 길어요. 길죠. 거기 이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한 최만 붙여서 최라는 성씨 때문에 그때 인간임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거고 네. 고품격 프로그램답게 이걸 준비했습니다. 최낙타로 삼행시! 와, 가능하신지 고품격이야? 생각지도 못했어. 그쵸? 삼행시요. 자 그럼 오늘 대표님께서 네. 띄워주시죠. 화이팅! 화이팅! 최! 최고의 낙! 낙원으로 안내하지. 오! 타! 타! 오! 네. 잠깐만, 이 차에 타봐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제가. 아, 등에 타봐 하는 건가요, 이거는? 아, 제가 아무래도 낙타니까. 예, 예. 네. 낙타 등에 태우고. 이야. 좀 너무 시발해. 억지로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나올지 지금 비추가 주목가 되는 가운데 최낙타 씨에 대해서 처음 들었던 게 이제 고막남친이라는 타이틀로 최초로 거론이 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사실 저는 뭐 그런 거에 큰 뭐 의미를 두는 성격도 아니고 확실한가요? 네. 근데 뭐 왜 여기 인터뷰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제 지켜내고 쟁취하고 싶은 수식어다. 제가요? 아가 아닌가? 이거는 뭐 낭설인가요? 한때 그랬던 적이 있긴 했죠. 네. 근데 이거 그럼 누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이거? 저는 저 서칭하는 걸 가끔 하거든요. 최낙타 뭐 들어봤어? 이제부터 내 고막 남친 약간 이런 식의 글을 봤었어요. 그래서 고막 남친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때 처음 들어서 회사 관계자분들한테 이런 단어가 있다 엄청 참신하다 뭐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터뷰 나가면 고막 남친 고막 남친 이렇게 우리 고막 메이트와도 굉장한 인연이 있는 거죠. 그게 흐르고 흐르고 5년이 지나서 고막 메이트까지 오는 데 있어서 시조는 최낙타에게 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여자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99% 다 여자 팬들이라고 보면 되고 1%의 남자는 그 여친 손에 끌려. 근데 공연을 보고 나면은 낙타의 팬이 됩니다. 진짜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분되죠? 무대에서 사실 관객석 보면 좀 어둡잖아요.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공연을 보러 온 게 아니다. 지금 사랑을 지키기 온 거다. 약간 그 책임감이 느껴지는 포즈로 약간 이렇게 해서 눈으로는 계속 최낙타 씨한테 시비를 걸고 이쪽으로 눈빛 던지지 마라. 그래서 사실 네. 그런 약간 남자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시는 분들을 네. 자연스럽게 보다가 약간 부담될 때가 있어요. 여기는 피해서 가야겠다. 저들을 위해서. 진짜 여심저격 형인 게 남자친구 같이 왔나 하면서 약간 외면하는 게 더 속으로 혼자 괜히 팬의 입장에서 그게 더 나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잘 먹혔던 순간도 많았고 잘 먹혔던 네. 순간. 그거 보니... 약간 제목인데요? 잘 먹혔던 순간. 괜찮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 생각을 했나봐요. 또 음흉한 생각은 좀 천천히 해주셔도 되는 게 굉장히 한 보따리 가져오셨더라고요, 야한 얘기를. 아무래도 지난 고학메이트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19금 위주로 보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왜 없냐면서 노발대발 좀 성질을 내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준비하도록 하고요. 네, 머리가 많이 자랐어. 연애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연애 박사란 노래도 있습니다. 이 가사의 주인공들은 도대체 몇 명인가요? 자릿수로 얘기해 주세요. 너무 자릿수요? 세 자리다. 세 자리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두세 명 되는 것 같아요. 두세 명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요새 좀 한계예요. 가사나 음악의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밝고 뭐 통통 튀는 곡들도 많고 그런데 사실 실제로 하는 연애 행태는 그렇진 않아요. 연애 행태. 선이 좀 분명, 굉장히 분명한. 그렇다 보니 좀 안 좋게 헤어진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프게 당해본 적은 없어요, 거꾸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이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방어기제. 네, 방어기제. 누가 다시 최낙타 씨를 깔깔 웃고 울게 만들 것인지가. 비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OST 작업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네. 그게 목소리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은 송라이팅 스타일이 좀 드라마에 잘 어울리는 곡을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좀 잘 쓴다. 제가 OST를 쓴 적은 없어요. 다 이제 가창으로만 참여를 했어서. 목소리빨이었다. 저는 사실 노래에 대한 좀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기타 전공자거든요. OST가 들어올 때마다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좀 더 이제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아,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 좀 결과물들이 되게 좋게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OST 같은 걸 네가 좀 써보면 안 되겠냐. 그렇죠, 아무래도 제작자 입장에서. 네. 근데 지금 이원석 씨 같이 저랑 함께 질문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네. 계속 최낙타 씨에 대한 부연 설명만 이런 식으로 자꾸 해주시면 관련자 모두가 되네요. 지금까지 이제 작업한 OST 중에서 내 마음에도 쏙 들었었다 한 곡. 고백 부부라는 드라마의 OST 중에 고백이란 곡이 있는데 제가 사실 드라마 같은 걸 잘 안 챙겨봐서 네네. 작업한 곡들의 드라마를 길게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되게 우연치 않게 채널을 돌리다가 그 고백 부부가 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순간에 제 노래가 나와서 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아직 그럴 때 짜릿하죠. 네. 그래서 그 노래가. 그럼 한 소절만 불러주면 안 돼요? 네, 함께 걸어요 다친 마음을 열어요 한 걸음 더 다가서서 그렇게 자꾸만 또 웃어요. 아, 라디오에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 노래. 좋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이렇게 앞에서 노래 부른 적이 진짜 많이 없거든요? 진짜? 오디션 보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러네요. 혹시 제작자이지만 이런 건 난 또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다른 아티스트와 다른 나만의 차별성. 그러니까 뻔하지 않는 음악을 하려고 하는 거 설득력도 있으면서 또 나만의 뭔가를 넣고 싶다라는 고민을 항상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곡을. 지금 이전에 냈던 곡들이 좀 리드미컬하고 트렌디야? 그런 거를 계속 내와가지고 좀 다른 걸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게 본투비 어쿠스틱, 내 초반에 냈던 그때로 돌아가 볼까? 또 하나는 잔잔한 힙합, 힙함? 힙합이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로 힙합을 굉장히 좋아해요. 최낙타 씨가 굉장히 좀 유니크한 포인트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어쿠스틱한 사운드와 힙합의 어떤 걸 리드미컬한 부분이 그렇지. 아, 이건 최낙타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본인도 인정하십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긴 해요. 내 음악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멋있다. 이현석 씨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퇴장을 당하시는 수가 있어요. 가사를 보면은 구체적인 장면이 그려지는 가사가 네네.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쓴 가사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다. 사실 뭐 다 제 새끼 같고 그런데 조금 잘 썼다. 이제 아르로를라라고. 요들송 같기도 하고. 아르로를라라. 부끄럽니? 일종의 장치가 있어서 네네. 그 장치가 좀 되게 참신했다고 자평했거든요. 네, 저는 깜빡 속았습니다. 굉장한 노래였어요. 곡 전체 분위기가 좀 밝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숨어져 있을 거라는 의심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를로 오를라라는 게 일종의 지시문인데 아라는 글자를 오로 바꾸고 오라는 글자를 아로 바꾸면 굉장한 가사더라고요. 이제 마음과 몸 마음이 몸으로 바뀌고 봄이 밤으로 바뀌고 그런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쵸. 그런 걸 찾아보시면 이제 전혀 다른 세계가 예쁜 장면이면서도 되게 솔직한 장면이고 그럼요. 되게 기억에 남고 추억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아를 오를라 그래도 약간 한 소절만 좀 들려주세요. 이따 아까 부르기로 아 이따 네 완곡으로 부를 겁니다. 네네. 막둥이들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죠 이제 그 사인 해독한 아, 난 모르겠다. 마지막 이제 질문을 드릴 시간이 왔어요. 네. 최낙타에게 팬이란? 요새 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작업도 하기 싫고 도태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 곡을 쓰려는 의지를 불태우는 에너지기도 하고 삶을 의욕적으로 살려는 에너지기도 하고 에너지다. 맞아. 그럼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낙타에게 이원석이란? 네. 나가 있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될까요? 되게 그 엄마까지는 아니고 이모 느낌? 이모. 네. 그러면 우리 원석이 이모님께서도 네. 낙타 씨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으신지.
두 가지가 제 목표가 있는데 내려는 음악이 설득력이 있을 것, 음악을 지속할 수 있을 것. 50, 60대까지 음악을 멋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그 마음 잊지 못해 내가 내 마음에 불쑥 들어갈 때 그때 넌 날 보며 어떻게 하냐고 내 얼굴 꽉 쥐고 인상을 썼었고 I love you pretty girl 넌 나만 모를걸 지금 내 모든 건 네 소리를 향하는 걸 조금 더 너에게 잘해보고 싶어 네가 좀 더 내게 표현하면 될걸 내 말은 아를로를라 아를로를라 아마 모를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말하기엔 조금 부끄러웠어 여기에 숨겨봤어 봄을 기억하니 우리 처음 만난 봄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며칠째 혼자 설레 해가 뜰 때까지 못 잤어 I love you pretty girl 넌 나만 모를걸 지금 내 모든 건 오늘 봄에 있는 걸 조금 더 너에게 잘해보고 싶어 오늘 봄을 못 잊게 만들고 싶어 내 말은 아를로를라 아를로를라 아마 모를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말하기야 조금 부끄러웠어 여기에 숨겨봤어 혹시 내가 이상해 보이니 아니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 그냥 부끄러운 건지 아를로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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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모를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말하기야 조금 부끄러웠어 여기에 숨겨봤어